마지막 발표자를 이제 그 모시겠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통은 니뽕 익스프레스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유명한 세계 종합물류 회사입니다. 여기에 한국 대표로 계시는 아키야마 마사미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발표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인데 그 종합물류 회사가 이제 어떻게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 하는지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항이 이제 허브항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그 화물들을 이제 피드선으로 부산항에 가져와서 부산항이 뭐 전 세계로 화물을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산항의 중추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사미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요고자이마스. Good morning, everyone. Madame, bonjour. 今日はですね、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on my WOF 2023.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세션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세션이기 때문이죠. 우선 첫 번째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야마 마사미라고 하고요. 니폰 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사장입니다. 작년 1월 이후에 2022년 1월 이후로 사장직에 부임을 했고요. 해양 포워딩 시장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 환경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물류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팬데믹, 전례 없던 팬데믹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의 해운 시장 그리고 이 니폰 익스프레스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로 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폰 익스프레스는 전 세계적인 최대 물류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 이 그룹의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운송 방법, 그러니까 사회와 고객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나리자의 운송이 지금 왼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칸센 열차를 운반을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풍력 발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화고였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러시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되었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니폰 익스프레스의 기업 프로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이 한국의 자회사 니폰 익스프레스 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2002년 니폰 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은 바로 한일 월드컵이 있던 당시이죠. 그리고 다음은 니폰 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역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저희 자체 물류센터를 부산 신항에서 운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 BGLC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의 지속가능성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철학은 저희의 미션이 사회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가치를 통해서 물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신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 발표에서는 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니폰 익스프레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녹색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 목표는 35만 톤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 저희 니폰 익스프레스 그룹에서는 항공사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화석 연료를 벗어나서 좀 더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항공 운송에 있어서도 넷제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트럭킹, 트럭의 활용을 통해서 운송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철도와 같은 좀 더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간의 이러한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환경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 그리고 또 전력 소비 감소, 그리고 다양한 이 트럭의 사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사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활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 시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해운 시장 현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항만과 내륙 운송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전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운송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었고 또 운송 스케줄도 지연이 되었고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해상 운임은 해상 운임은 미국과 유럽 항로에 있어서 수급에 기반하여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2022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물 수요가 낮고 화물 운임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근거리 그 단시간적인 예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물량 역시 2022년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연 6.3%의 성장을 2021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 재무적인 상황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4.3%의 성장이 2024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역량 같은 경우도 2016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이 2019년, 2020년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이 다시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U 관점에서 보면 250만 TU를 넘을 것으로 2023년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280만 TEU를 2024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조 발주도 2023년 증가하고 2024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대규모화되는 것을 2023년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 TEU 이상의 선박의 퍼센트가 굉장히 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24년 이후 15,000 TEU 이상급의 선박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 TEU 이상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항만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의 주요 항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주요 이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7개 중에 4개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DX, 2024 문제, 일본의 문제, 그리고 부산항의 활용. 그래서 한일 간의 항로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노동력의 부족이라든지 또 고령화나 저출산을 통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탈탄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해법의 측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친환경 설비, 그러니까 전기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내 철도 그리고 페리, 부산과 시모노세키 항 혹은 하카타 간의 페리,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한 친환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니폰 익스프레스가 어떻게 DX,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노력을 경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감소라든지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고령화가 한 일간에 모두 감소, 고령화가 증대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급망의 관점에서 중단 없는 공급망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의 물류센터 BGLC입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를 통해서 자유무역지역 FTG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신공항에 대한 가토후도 공항에 대한 기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9년 마토지마 신공항이 개항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신공항이 항공과 해상에 있어서 FTG와 더불어서 이 많은 물류에 있어서의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자들이 이 기사들이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근로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을 활용을 해서 요코하마와 오사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지의 황만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환적을 하고 또 부산을 허브로 활용을 해서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적인 협업을 어떻게 한일 간에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더블 라이센스 트럭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같은 기사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운송 횟수를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패키징이 신속화될 수 있고 또 간소화가 될 수 있는지 규슈에 운송을 할 때 이런 더블 라이센싱을 통해서 어떻게 간소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키야마 그 마사미 대표님은 자신의 이거 회사인 일본 통운에 대한 또 소개도 해주셨고 또 그 부산항을 이용해서 또 물류 효율 그리고 또 탈탄소를 이루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전체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11시 반경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네 분의 발표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장례 정리 후 바로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장례 정리 후에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